영상입니다. 또 카메라. 어? 카메라 아닌데? 그럼 오프닝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언제 한 적이 있나? 언제 한 적이 있어야지 뭐 기억이 나지. 시작했잖아요. 자, 설명. 안녕하세요. 아유, 뭘? 제 이름은 빡PD입니다. 아, 네. 뭐 어김없이 돌아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김없이 돌아온 빡PD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일로 하고? 네. 어떤 일? 저희 편집장님께서 그 얘기 해주셨어요. 참 PD가 말할 때 말을 끊는 건 좋은데 그만 좀 끊어라. 편집이 안 됐다. 설명 자체가 안 되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네, 조금만 끊어달라고 하셨어요. 편집자님 죄송합니다. 네, 해도 되죠? 가볼게요. 어? 오늘 안경 쓰고 오셨네. 네, 오늘은 쌍안경이시네요. 아, 안경 끼면 좀 빛이 나요? 후광 넣어주세요. 아니, 여기 안 비치냐고. 내가 해주잖아. 근데 이제 블루라이트 때문에 편집실에 갈 때는 항상 눈 보호를 위해 이제 노안이니까. 네, 컨셉을 충실하신 거니까. 안경 낀지 몰라서. 진짜 안경 낀지 몰라서 안경 꼈는데. 원래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노안이어가지고. 우리 저가편들은 다 전공생들이 남긴 질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전공생들이 아닌 학생들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이번엔 두 개입니다. 뿅. 파란 질문. 질문은 그래서 고생한다 이렇게. 케이팝 아빠. 21학번.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데 이쪽 전공이 아니라 카메라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카메라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K-POP학과 21학번. 좋은 카메라 갖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게 뭐죠? 핸드폰. 오, 맞추셨나요 혹시? 합이 맞았네. 이제 일신. 내 기다렸어. 역시. 내가 뭐 하나 주려고. 티키타카. 아. 뭐 진짜 말 그대로 핸드폰도 뭐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핸드폰도 괜찮은 것 같고. 요즘 핸드폰 잘 나와서 인터넷으로 촬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얼굴 트래킹이 잘 돼서. 다만 이제 오디오가 좀 문제인데. 오디오는 뭐 젠더나 이런 걸 사용하셔도 될 거고. 이거 괜찮은데. 이거 근데 요즘에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뭐 이런 유? 예, 이거 캐논. 이거는 뭐예요? 캐논에서 나온 빅시아라는 카메라인데요. 이게 출고가가 32만원인가 34만원인가 한 30만원대인데 이게 단종이 됐어요. 그거 한창 백종원 카메라로 유명했던 예, 그런 카메라인데 요즘에 한 80만원 정도 중고가가 거래가 돼요. 원가가 30인데 지금 80이었어요? 네, 구하기가 힘들어서. 좋아 이거 되게. 좋은데 좀 됐죠? 그리고 HD밖에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이런 류의 각도를 찍기엔 아주 좋은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카메라도 추천을 드리고요. 후각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좀 이분은 혹시 이게 나가고 나서 그 뭐 보신다면 밑에 댓글에 어떤 상황을 어떻게 찍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어야 좀 거기에 맞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다 뭐 돈 금액이 또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요즘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좀 추천해 줄 만한 브이로그요. 요즘에 제가 브이로그요. 기본적인 유튜브가 브이로그니까 이 류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일단 빅시아? 예. 빅시아라고 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캐논에 나온 빅시아. 근데 이제 뭐 구하기가 힘드니까 지금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짐벌캠이라고 그 새로 나왔다네요. 흔들림 없는 영상을 담을 수 있고 다섯 가지 모션 추적 트래킹 모두 탑재돼 있고 다이나믹 모션 뭐 그게 고화질 뭐 2인치 와이드 LCD 올라온 게 2022년 5월 3일이니까 나온 지 얼마 이번에 되나 나가겠네. 예. 됐네요. 그러니까 그럼 또 가격대는 뭐 좀 마음이 있으신 건지 저렴하게 그래도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좋을 것 같다. 이거 괜찮은데 계속 보니까. 왜냐면 이제 흔들림 없는 영상이 아무래도 좀 피로감이 덜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짐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 편해야 되고. 어, 똑바로 켰네. 고화질. 아, 여기서 끊어서 끊어서 까먹었어. 표정에서 삐지는 게 나타나요. 아니 본의 아니게 끊었네요. 그 브이로그용 중에 뭐 녹음도 되고 뭐 이런 세트가 있다. 아 세트는 아니고 그 소니의 컴팩트 카메라 시리즈 들어가시면 제일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 ZV라고 신제품 나왔어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조금 되긴 했는데 이거 괜찮아요. 이거 브이로그용으로 괜찮게 나왔습니다. 컴팩트 카메라 라인업에선 이게 100만 원 미만에 살 수 있는 뭐 컴팩트 카메라. 예. 정확하게 브이로그 얼마예요? 99만 9천 원. 이거 83만 9천 원. 어? 83만 9천 원. 어, 요거는 이제 또 이거는 저는 이제 사이트에서 보는 거고 소니 사이트. 요거는 이제 예.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게 굉장히 핸드폰보다 작아서 이제 들고 다니시기도 편하고 뭐 이 밑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핸드그립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뭐가 날라다니는 팔이라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나라면 더 따지 사는 거? 네. 내래. 저는 만약에 하면은 이걸로 장비를 좀 꾸미면 좋지 않을까. 여기에 추천한 이유는 뭐예요? 추천 이유? 이게 브이로그용으로 나왔어요. 소니에 들어가시면 브이로그용으로 나와서 얼굴 트래킹이나 이런 게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 되고 색감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뭐 물론 100만 원 미만의 카메라라 한계가 있죠. 근데 그런 걸 따지지 않는 이제 입문자용으로는 뭐 이만한 카메라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희처럼 조명을 치고 찍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조명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뭐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뷰티 얼굴 그림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런 용도로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추천은 드립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기가 꺼려지신다면 일단 핸드폰으로라도 시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또 하고 있어요. 네. 저희 회사에서 가장 한테 전화가 와서 그때 네. 여기 소니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핸드그립이라든지 뭐 배터리,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뭐 저 소니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예. 네. 혹시 소니 관계자 아니시죠? 아 질문이 조금 늦었네. 제가 멘트 치기 전에 해야 되는데 편집자님 이거 이렇게 바꿔서 해주세요. 혹시 소니 관계자 아니시죠? 저 소니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소니에서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고 작고 또 빨리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셀피 모드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여기 있는 마이크도 어느 정도 윈드 이렇게 스크린도 달린 거 보면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혼자 조용한 방에서 이렇게 찍거나 물론 뭐 ASMR까지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를 좀 세트를 좀 구매를 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세트로 하나씩 줘도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이런 세트 중에 이렇게 핸드그립이 달려 있더라고요. 핸드그립에 뭐 레코딩 버튼도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이거 세트만 구입을 하면 굳이 막 트라이포드를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를 이제 초기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이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사실 이게 입문용이지만 여기 컴팩트 카메라 라인업 중에서는 RX 시리즈로 가면 좀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또 그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예. DSLR로 하기에는 또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니까 DSLR은 몇백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컴팩트 카메라에서 이제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RX100이랑 컴팩트 카메라가 있긴 한데 이 정도 사이즈? 예. 이거 RX100 RX100. 예, RX100 시리즈고 전원을 키면
이 정도 됩니다. 물론 이거랑 그 세트랑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셀피 모드도 찍을 수가 있고 예, 얼굴 트래킹 아주 잘 따라와요 이런 거. 예, 오디오 수음도 어느 정도 잘 될 거고 와이드에서는 좀 약하지만 걔도 망원 렌즈까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줌도 할 수 있어요. 줌 렌즈로 되어 있고 렌즈 밝기는 잘 모르겠어요. 렌즈가 2.8에서 4.5 가변 조리개네요. 그러니까 최대한 23mm 와이드에서는 2.8로 갔다가 망원에서는 4.5까지 어두워지네요. 우리 예. 여기서 중요한 점 전공생이 아니라 망원 뭐 이런 거 몰라요. 망원은 멀리 있는 거를 찍을 때 예. 그리고 와이드는 넓게 찍을 때 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 정도 카메라 예, 요 정도 카메라면은 좋을 것 같고 무슨 다 한 손에 들어오기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거 동영상으로 찍고 여기 이렇게 딱 튀어나와 그럼 이렇게 사진도 좀 찍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동영상만 되는 게 아니라 사진도 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진도 찍혀요 여기. 미러리스이기 때문에 소리를 키고 끌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죠. 사진 찍을 때 소리 나는 거 사진 많이 안 찍잖아요 브이로그 하니까. 뭐 여기 옆에 이런 유의 카메라도 요즘엔 마이크로 HDMI 라인을 끼면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도 이제 화면을 이렇게 보겠죠. 근데 이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미니 아니 마이크로 HDMI 선을 연결해서 큰 모니터랑 든지 이런 것들 앞에 두고 이제 촬영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죠. 네. 예. 네네네. 2PM 준호 VCR 촬영. 근데 조감독이에요. 촬영 쪽은 아니어도 돼요? 아니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통화하시는 동안 카메라는 끝났어요. 오, 땡큐. 근데 이제 이렇게 카메라만 말씀하셨는데 그럼 후반 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같이 갖추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옆에 질문 통 하나 뽑아주시면 이거 뭐 짠 거 같은데? 그쵸 이거 혹시 뭐 예지력 있으신 분이 편집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혹시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편집 프로그램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방송, 영화, 연기과 2학번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좀 무료가 있었고 처음에 왜냐면 아 이렇게 말해도 되나? 전략이잖아요. 처음에 맞아. 무료로 풀었다가 사용자가 많아지면 맞아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중독되게 해놓고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을 딱 이제는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물론 뭐 사업의 전략이고 뭐 무료로 해준 기간은 고맙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글도 그렇잖아. 1년 단위로 라이센스지로 지급해서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뭐 돈을 조금 더 내면 영구적으로 그냥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컴퓨터 사양이 되시면 다빈치 리졸브 그거는 그치. 무료 버전을 무료 버전이 인터넷만 있죠. 연결되어 있으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까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단 문제는 뭐냐 컴퓨터 램 사양이 16기가 이상이어야 돼요. 16기가. 예, 본인의 컴퓨터의 램이 16기가 이상이라면 다빈치 리졸브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건 그 16기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공짜 프로그램 저희 아버지가 쓰시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곰믹스. 곰믹스라고 있습니다. 됐네 이거 예. 정답. 곰믹스. 예, 곰믹스. 저희 아버지 핸드폰으로 찍으십니다. 어, 유튜브 하세요? 가끔 올리시긴 하는데 곰믹스 핸드폰으로 찍고 곰믹스로 그냥 뚝뚝뚝 자르셔서 거기 자막도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제가 생각하기엔 장난 같은 자막 막지 노래방 자막 같이 뭐 그렇지만 어찌됐든 자막을 안 넣으실 거라면 뭐 곰믹스로 편집을 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유료 결제 버전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정도가 되시면 할 수도 있고 노트북 같은 경우도 그죠? 그 사양의 기준으로 대략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게 좀 아이러니하는데 유튜브를 보세요. 좀 찾아보시면 여기 무료 편집 프로그램 있지?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 치시고 치시면 그 강의가 쫙 나와요. 기초
뭐 이렇게 치시면 어떻게 하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대략 가 편집? 그러니까 대략 퉁퉁퉁퉁 하는 편집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 기능에서 자막도 넣으시고 음악도 넣으시고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가 너무 좋은 게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알려줘요. 그래서 관심만 좀 가지시고 조금 그것만 하시면 알 수 있는 거지. 네. 네. 예.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내용이냐, 어느 정도의 뭐 자막을 넣고 음악을 깔고 싶고 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하여튼 내용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정리해서 카메라도 뭐 이제 가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검색을 해보시고 뭐 이런 카메라나 이런 카메라나 뭐 핸드폰도 괜찮고. 그래서 어찌됐건 찍었으면 편집을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다빈치 리졸브. 뭐 물론 다양하죠. 프리미어도 있고 프리미어를 어도비사에서 프리미어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 컷프로 그 다음에 뭐 요즘 아비드 쓰나? 아비드라는 또 아비드는 브랜드가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베가스라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에 인터넷에 저희는 사실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좀 약간 되게 단순한 편집 툴 있어요. 심지어는 핸드폰에서도 어플이 편집 어플이 있거든요. 그냥 퉁퉁퉁 하고 정해진 자막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대신 이제 그 디테일이나 좀 약간 뭔가 뭐 세부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내용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다면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출발이지 않을까. 근데 보통 이제 입문? 입문할 때 아까 전에 이제 그 거기에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이제 전공자가 아니고 카메라를 잡아보시지 않으시고 뭐 화면을 이제 찍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잘 찍느냐 뭐 이런 거? 네. 하, 이게 좀 뭐 진짜 초보. 그래서 하나 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제 화면이 사각형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사각형 안에 이렇게 이제 손흥민 같다. 나 손흥민 좋아해요. I love you 손흥민 넣어주세요. 아 손흥민 진짜. 하여튼 이게 뭐 어떤 상황의 연출에 따라 이거는 흔들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첫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트라이포드도 있는 거고. 왜냐면 안정감 있게 이렇게 해서 딱 찍어보는 건 어떤가. 흔들리지 않게. 들고 찍어도. 혀를 꽉 깨물고.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편안하. 그렇지. 흔들리지 않게. 네. 약간만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네. 두 번째. 이게 사각형 안에는 이제 수직과 수평이 있다. 수직과 수평이 이렇게 있죠. 존재하죠. 그러니까 찍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곳에 딱 갖다 대면 이 수평과 수직이 있다. 그거를 한번 맞추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셔라. 수평과 수직이 없다고 해도 가상의 선을 그어보면 황금 비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1:1.618? 하여튼 황금 비율? 그럼 그림에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 화면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테이블 라인과 저희 시선 라인. 여기 봐봐요. 여기에 그 수평이 있는 거지.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수평? 예. 저 조명이 수직. 예, 조명이 수직. 그럼 뭔지 왠지 이 화면에서 이게 맞는 거 같죠? 이렇게 딱 쫙 맞잖아요.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맞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하여튼 맞잖아. 근데 이게 좀 약간 틀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돼 있나? 약간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 이런 느낌.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수평과 수직을 한번 맞추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셔라. 네. 그 흔들리지 않게. 이거 트라이포드 됐으니 안 흔들리잖아. 그럼 만약에 이게 만약 흔들리다 생각해봐. 그럼 필요하겠죠, 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약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수평과 수직 흔들리지 않게만 지켜도. 네. 침대방 감출. 그래. 이렇게 나오나요? 아 이거 완전 이제 안 해보신 분을 기준으로 그것만 지켜주고 이제 거기 조금 더 들어가면 지금 우리의 눈이 이렇게 이 사각형이죠 지금 화면이.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상의 선을 이렇게 두 개 거으시고 옆에도 좀 이렇게 비율 맞춰서 쭉 이렇게 거보시면 이 만나는 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가운데 사각형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선에 뭐 눈을 위치시키고 임무를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뭐 쉽게 말씀드려서 안정적인 거죠. 눈 우리가 보기에 좀 약간 편안한, 적당하게 머리 위에 공간도 좀 있고, 그죠? 옆에서 이렇게 있고, 또 화면은 여기 끝에 머리는 자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붙어 보이는 거지. 이렇게 가면 붙어 보이는 거지. 인물이 가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지켜보면서,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수평수직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의도적으로 또 안 맞추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이 안정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면 그 정도 한 두 가지만 지켜도, 그리고 이제 이 기능적인 건데 포커스, 그 다음에 밝기 정도만,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적인 화면? 근데 그 아까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렇게 흔들려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막 이렇게 가면 현장감이 막 있잖아. 오히려 그게 되게 안정적으로 막 영화처럼 촥 해봐요. 영화지 그건. 또 그 맛이 안 나죠. 안 나지. 그러니까 그 상황과 연출, 그러니까 상황과 그 컨텐츠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카메라도 그 말을 하고 있어야 된다. 수평수직, 흔들리지 않는 거, 포커스 밝기. 한 요 정도만 지켜도, 되지? 된다. 네. 이거 주입식 교육 괜찮은데. 수평수직, 흔들리지 않는 편. 포커스 밝기. 그쵸. 그 정도? 마무리 엔딩 할게요.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자면, 핸드폰, 그리고 소니 거 두 개, 그리고 캐논 거 하나. 아니죠. 다섯 개, 여섯 개 했지. 아까 인터넷에서 찍었잖아요. 추천해준 거 찾을 거, 내셔널 그거, 그쪽. 네, 총 그럼 여섯 개죠. 그리고 편집기는 다빈치 리졸브랑, 그리고 곰믹스. 돈 있으면 프리미어. 그죠. 돈 있으면 프리미어. 파이널컷 프로. 파이널컷까지. 아비드. 다 얘기했지. 베가스.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모르는 완전 초입생 분들에게 카메라 이제 기본적인 수칙 알려주셨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아 그렇죠. 그거는 극히 개인적인 거라서 정답은 아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네, 이상 박 PD. 아 이거 하지 말고 이 채널 내가 먹어버릴 거야. 잘 가세요 뭐 이런 거 하시면 되죠? 내가 잘 가세요. 내가 바뀌어 있겠지. 내가 잘 가. 여기로 잘 가세요. 그냥 잘 가. 잘 가. 네, 그러면은